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빅3 완성차 업체 포드와 배터리 동맹을 맺었습니다. 이 13조 원이 넘는 상용차 배터리 물량 수주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겁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생산한 배터리는요, 앞으로 이제 포드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 밴에 전량 장착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폴란드 공장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. 유럽 전기차 판매 둔화로 가동률이 그동안 떨어졌지만 이번 대규모 수주는 뭐 실적 개선에 확실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는요, 상대적으로 납품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도 길어서 유리합니다.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 계약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서는 이 공장 가동률 하락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2030년에요. 유럽에선 상용차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.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 배터리, 또 ESS용 배터리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. 2차 전지주의 부활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